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.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도방역본부는 도내 화이자 예방접종센터를 이번 주에 풀 가동해 더디게 진행되어 온 접종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. 조상우 기자입니다.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위탁의료기관에 도착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습니다.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첫날, 지역 경찰 수장으로서 접종을 서둘렀습니다. 경찰은 대민 접촉을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, 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백신을 맞음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기 위해서 그걸 먼저 맞게 됐습니다. 충북의 1분기와 2분기 접종 대상자 21만여 명 가운데 1차 접종을 맞은 인원은 9만여 명 정도로 아직 접종률이 42.6%에 머물고 있습니다. 18세 미만과 임산부를 제외한 충북의 전체 접종 대상자 135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접종률이 6%대에 불과합니다.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특히 청주 청원구와 진천군 등 5개 지역의 화이자 예방접종센터를 모레 수요일 개소해 백신 2천 도주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구청 이전이 예정된 흥덕구를 제외한 도내 13개 예방접종센터가 풀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.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그 안정성에 대해 조금 잠깐 유보된 것도 있었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화이자 관련된 접종센터 오픈되고 나면 예방접종은 이제 속도를 낼 사항입니다. 그거는. 충북은 1차 접종 기준으로 음성군의 접종률이 70%를 넘기며 가장 빠르고, 보은과 증평, 진천군은 10%대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CJB 조상우입니다.